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3등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얼굴에서요. 그래서 여기 머리 끝 이 부분에서 이제 눈썹까지를 우리가 이제 상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눈썹에서 이제 코끝까지를 이제 중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코끝에서 턱끝까지 이제 하정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율이 1:1:1을 이루는 걸 가장 이상적인 걸로 보는 거죠. 예. 동안의 관상에서는 약간 여기가 조금 좁은 듯한, 예, 그러니까 1한 0.8 정도, 예,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미용상으로는 괜찮은데 이제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기가 좁아지게 되면 이제 말년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성형외과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아까 관상학적으로 3등분 하신 게, 네. 사실 성형외과적으로도 그렇게 똑같이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상안면, 중안면, 하안면으로 나눠서, 네. 분석을 하고요. 아. 사실 이거는 뭐 고대 그리스부터 내려오는 황금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동선이 좀 통하는 면이, 네.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1:1:1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는 사실은 저도, 네. 동의를 하고, 네. 대신 요즘 워낙 동안이, 네. 중요하니까 사실은 주걱턱 느낌보다는, 네. 약간 턱이 작은 듯한 게 또 동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1:1:0.8을 많이들 선호를 하는, 네. 추세죠. 네.